안녕하십니까. 장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여성 선수의 성폭력 피해 의혹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하고 또 지금 2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조모 코치에 대해서 최근에 새롭게 성폭력 사실을 주장을 했는데요. 미성년자 시절 때부터 자신을 여러 차례 성폭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의 요지인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조모 코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이 사실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여부 또는 진실 여부는 밝혀질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 심석희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조모 코치는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또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연일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시민 단체에서도 뭐 기자회견을 열고 또 크게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문체부도 어제인가요? 또 대책을 내놓는다고 언론 차관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금 씁쓸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 이전에도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운동 선수들, 특히 여성 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에 의한 그런 성적 학대, 뭐 성폭력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런 것들 사건들이 적지 않았었는데 과연 그때도 이와 같은 언론들이 뭐 관심이랄까요? 언론들이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또는 뭐 시민단체 또는 뭐 정부도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 호들갑을 뭐 호들갑이라고 해서 좀 뭐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반응을 보였나라고 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씁쓸하고요. 이거 같은 성폭력 사건이라도 이렇게 피해자가 소위 말하는 스타 또는 뭐 이름 있는 선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사안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또 씁쓸함도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 여러 뭐 지금 문체부나 또 시민단체에서 여러 대책 방안들을 내놓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뭐 다시 뭐 그런 대책들 어떤 대책들이 있는가, 과연 그 대책들의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을 얘기할 굳이 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심석희 선수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또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그 여성 선수에 대한 이러한 지도자 폭행 또는 뭐 성폭행 과 관련해서 과연 그 피해 여성 선수 주변의 동료라든가 또는 다른 지도자를 포함한 다른 주변인들은 과연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과연 책임이 없는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또한 그 관련된 스포츠 단체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과연 그들은 책임이 없는가라는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석희 선수가 주장하는 것 같이 보통 이제 지도자의 성폭력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 예를 들어서 뭐 라카룸이라든가 그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어쩌면 그것이 그 피해자, 그 선수가
폭로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에 알려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이러한 지도자에 의한 여성 선수의 어떤 그 성폭력은 사실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개 사건을 보면 지도자는 여러 차례, 뭐 상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이루어지, 그러한 성폭력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피해 여성 선수만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주변에 다른 여성 선수들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도자들이 뭐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의심했었을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폭행인 경우에도 그런 단순 폭행인 경우에는 뭐 그런 은밀한 장소가 아닌 뭐 공개된 장소에서도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폭행인 경우에는 또 더 특히 동료 선수들 또 다른 지도자들이 충분히 그것은 인식을 하고 또 목격했을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그러한 폭력, 뭐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 학생의 폭로라든가 그런 경우로 알려지지 이러한 주변인의 어떤 그런 폭로 또는 신고로 알려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스포츠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그것이 신고된 것이 알려져서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 동료들 또는 지도자들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스포츠 단체도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은 충분히 또 알 수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또한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의지만 있었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또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련 스포츠 단체 그리고 그 관련자들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 바로 그러한 점은 최근에 미국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던 미국 체조 대표팀 팀 닥터 나사르의 그 여성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경에 크게 미국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결국은 거기서 밝혀진 여러 문제점 중에 주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분히 그 미국 체조협회도 이러한 나사르의 그 여성 선수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고 또 의지만 있었다면 조사를 해서 그 나사르 팀 닥터에 대한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체조협회 임원들은 다 사퇴를 또 하기도 했고요. 바로 이러한 점을 주의를 해서 바로 미국 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입법을 했습니다. 바로 2017년도에 미국 의회는 성적 뭐 학대, 뭐 성폭력의 그 어린 그 희생자 보호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법률 안을 마련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바로 그 법은 기존에 그 관련된 그 세 가지 법령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1990년대에 제정된
그 아동 희생자 학대 보호법이라고 할수 있는 The Victim of Child Abuse Act라고 하는 그 법률의 내용을 추가를 해서 어떤 내용을 추가했느냐 하면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인준을 받은 미국 내 아마추어 스포츠 기구의 그 관할을 받는 그 시설에서 뭐 청소년이라든가 마이너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추어 선수를 지도 뭐 훈육하는 경우에 그 지도 훈육하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러한 어떤 그뭐 성폭력 또는 뭐 학대 이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리포트 즉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지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1978년도에 제정된 아마추어 스포츠법, Amateur Sports Act라고 하는 아마추어 스포츠법의 일부 내용을 또 추가를 해서요. 이런 그 청소년, 그 마이너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에 대해서는 미국 내그 관련 스포츠 단체는 반드시 그 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또는 교육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또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신속히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반드시 하도록 또 그러한 의무를 지우는 그러한 또 내용을 두었습니다. 연방 형법에 범법 행위와 관련된 그 민사 구제제도가 있는데요. 그 구제 신청의 기한이 종전에는 그러한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할 때로부터 10년이었는데 이제는 미성년자인 경우에 성년에 도달한 즉 18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구제 신청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 신청 기한을 대폭 연장을 하는 그런 내용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현황은 어떤가? 이러한 스포츠 여성 선수에 대한 뭐 폭행 또는 성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법령은 없고요. 다만 학교 폭력 예방법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그 직접 목격한 자는 그뭐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고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 폭력에만 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스포츠 우리 또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또 적용하기가 또 힘든 게또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우리 국가 법령에 이러한 여성 선수 또는 청소년 선수에 대한 폭행, 성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고요. 또한 스포츠 단체로부터 이러한 폭력, 성폭력을 예방하고 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또 강제하는 그런 또 국가 법령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체육회 이러한 인권 관련 가이던스라고 할까요? 책자에는 그러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든가 성폭력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규정화, 의무화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권고적 성격으로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위의 동료 또는 다른 지도자들이 그러한 폭력,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더해서 개인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차제에 관계 법령에 그러한 조항을 넣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의 그런 관련 규정에
뭐 코치를 포함한 이런 스태프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여성 선수의 라커룸 포함해서 그런 공간에는 절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훈련장 이외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개별 접촉하지 못하도록 또 그것을 강제하고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한 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